짱아. 안녕하세요. 꼬꼭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디스이즈 김경태 코치입니다. 오늘은 왜 라켓을 안 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희 또 빡프리라는 어플이 기존에 있었잖아요. 그쵸. 알고 계시죠? 그 체육관 대관 예약 네. 시스템. 그리고 또 최근에 대회 공지와 대회 결제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또 앱이 생겼다고 해요.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는 레슨까지도 어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. 어플로 레슨을? AI가 네. 영상을 보고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딱플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서 네, 새롭게 어플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. 네, 또 배드민턴 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앱에 대한 소개는 또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피드백이라는 게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동작이 뭐가 잘못됐지? 하고 뭐 그때 코치님을 찾아갈 수는 없으니 맞아요. 그럴 때 이제 딱플레이에 영상을 보내서 네. 그 영상을 바로바로 AI가 피드백을 해주는 그렇죠. 사실상 모든 스포츠 또 그 안에서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레슨을 받는 게 교정의 효과는 뭐 가장 클 수 있기는 해요. 그리고 나서 뭐 저희 꼬꼭 배드민턴 유튜브를 보는 게 두 번째로 This is 김경태 코치의 네. 핵심 레슨 뭐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타고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바로 체육관에서 그 동영상을 찍고 이런 게 좀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럼 바로 이 앱에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요. 그 앱에서 AI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피드백이 날아오는 거예요. 아 어떻다 라는 거죠. 그럼 보고서 그 다음 게임에 또 바로 또는 다른 날 응용해서 네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간편한 또 피드백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합니다. 이거를 그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딱플레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홈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코칭 받기, 대회, 딱플몰, 뭐 시설 예약하러 가기 이 모든 배드민턴에 연관된 시스템을 지금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. 하나의 어플로 편하게 이런 앱이 개발했다는 거는 진짜 또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. 딱플레이에 대한 인스타그램, 뭐 블로그, 유튜브, 카카오 다 이렇게 문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이 앱의 대표님이 국가대표 출신이에요. 배드민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또 관심을 갖고 하셨겠어. 그리고 또 이 앱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? This is 김경태 코치를 이긴?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모모타를 이긴? 그만해. 그만해. 허광이를 이긴? 김경태를 이긴? 이용재 선수가 좀 배드민턴의 간판이죠. 네, 배드민턴 간판, 배드민턴 스타인 이용대 선수가 이 딱플레이의 모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AI가 이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용대 선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잠깐 말씀드리면 대회도 이렇게 보면 대회 신청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. 보통 신청하려면 관계자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또 관련돼 있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딱플이랑 제휴가 맺어져 있는 대회들은 공지가 되면 직접 결제를 받아줘요. 더 놀라운 건지 아세요? 동시에 이렇게 신청서 작성을 해 팀수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내 팀 그러면 뭐 복식조 팀 소속 이름 이렇게 요즘 이렇게 돼 있는 다른 것들 많잖아요. 다 입력을 합니다. 30대인데 20대라고 댓글을 했네요.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카드 결제가 돼요. 전 대회 신청이 카드 결제되는 건 지금 처음 봤거든요. 다 현금 입금이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저희 핵심 AI 코칭 시스템이죠. 코칭 영상이 있습니다.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뒷모습 보라색 티셔츠입니다. 파트너 동생과 게임 중 너무 간단하게 점수를 잃는 랠리인데요. 물론 마지막 스트로크이 밋밋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로테이션이나 코스가 있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용대 선수 AI가 피드백을 합니다. 스매시를 한 뒤에 서 있는 것보다 스매시를 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률로 높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하더라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. 네. 내가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. 내가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이제 맞는 피드백일 수도 있는 거고. 피드백이랑 내 생각이 뭐 예를 들어 계속 안 좋은 코스로 쳤었다면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응용을 한다면 뭐 코스 변화나 준비 위치를 그때 바꿀 수 있으니까 바로. 근데 AI가 이렇게
내용을 피드백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와 발전을 많이 했구나. 이제 배드민턴도 AI가 간섭을 하는. 그럼 저희의 밥들이 아 이건 이거. 하지만 또 이 앱과 직접 레슨하는 코칭은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렇죠. 네, 간편하게 이 앱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이용한 앱이 바로 딱플레이. 직접 레슨 받는 거는 또 짱 코치 아니면 또 DC 김경태 코치한테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이 딱플레이를 또 많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. 또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. 지금 13일까지 이벤트 기간인데 지금 저희가 업로드 이후에 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혹시 보시고 아시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딱플레이 응원 이벤트 게시물 하단에 응원 글을 남겨주시고 또 이 딱플레이를 태그를 하면은 이제 선착순 50분에게 이용대 선수의 오프라인 레슨 이벤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띄워드릴게요. 네,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? 자, 그러면 또 저희 코코 배드민턴과 그리고 이 딱플레이 앱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링크로 한번 접속해서 다운 받아 보신 이후에 사용하시면서 또 직접 문의 사항이나 피드백 주실 게 있으면 직접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. 그렇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배드민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